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만세! 우리 촛불 시민 만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신 촛불 시민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입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위기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라를 우리가 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대통령 시켜놨더니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대통령 아웃입니다. 검사 대통령 시켜놨더니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IMF가 일어날 때 IMF 직전에 무역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206억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경제 위기에 작년 무역수지 적자가 475억불이나 됩니다. 이렇게 경제를 망쳐놨으니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했습니다. 엄청난 범죄 맞습니까? 여러분, 자본시장을 교란한 주가 조작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모두 다 뭉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도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 손해만 봤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 사실 유포를 한 대통령도 수사 대상 맞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사실 모두 수사하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자기 범죄는 모두 다 뭉개고 있는 사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까지 내주게 생겼습니다.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깨끗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먼저 마셔라. 이제는 대통령실이 뻥 뚫렸습니다. 도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을 당하고도 뻥 뚫리고도 아니라고 위조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은 바보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언론이 글로벌 호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미정상회담을 당당하게 치러냈습니다. 국익을 위해 치러냈습니다. 국민을 위해 치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한미정상회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고합니다. 도청 문제 확실하게 매듭 짓고 미국의 사과 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한미정상회담을 국익의 관점에서 임하라 경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국민이 하면 명령한다 해주십시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명령한다 또 해주십시오. 국민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라! 국민이! 미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국민이! 일본과 굴욕적 외교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권력을 허위로 휘두르고 있는 안보실 1차장 경질시켜 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의전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장 경질시켜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선봉에 서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고 정책으로 입안해서 대한민국 경제 살려내고 범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시민 만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